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닌텐도 스위치 그리고 라즈베리파이4 두 가지가 들어간 듀얼 바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죠. 이 USB를 듀얼로 바뀔 때 선택하는 것, 그리고 USB 케이블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 정도가 조금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USB 선택을 위해서 이렇게 USB 스위치 박스, KMV 스위치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스틱을 각각의 모드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라즈베리파이4가 들어가서 여러가지 레트로 게임을 하는 데는 좋겠지만 라즈베리파이4가 조금 애매하죠. 오드로이드 N2처럼 끝판왕급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드림캐스트 정도 더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또 제가 라즈베리파이4를 또 쓸 때도 많고, 그런데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구경을 하다가 이 슈퍼콘솔 X라는 이 기기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요새는 이 슈퍼콘솔 X는 거의 판매가 안되고 슈퍼콘솔 X 프로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근데 사실 레트로 게임 하는 데는 이 그냥 콘솔 X와 프로 사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프로는 동영상 재생 이런 거에 조금 더 특화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싸게 나와서 제가 또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제가 구매한 이후에 이 일반 슈퍼콘솔 X는 품절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USB 스위치와 그리고 슈퍼콘솔 X를 넣는 그런 개조를 진행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듀얼 바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사를 제거하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쪽 상부는 건드릴 게 없습니다. 보시면 닌텐도 스위치 관련 독, 그리고 독으로 들어가는 전원 5V, 그리고 이쪽은 지난 영상에서 다 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만드실 분은 지난번 영상도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스위치 독으로 들어가는 USB 케이블에서 플러스 선을 푸시 스위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온 하면 이것이 연결되고 스위치를 오프 하면은 이 선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SB를 여기에다가 꼽았다 뽑았다 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케이블이. 왜냐하면 이것도 전에 설명드렸지만 닌텐도 스위치에서 제로 딜레이 보드가 인식되게 하려면 스위치가 부팅돼서 스틱을 잡을 때마다 USB에 꽂아줘야지, 새로 꽂아줘야지만 인식을 합니다. 한번 인식이 돼서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블루투스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USB 케이블을 절단을 해서 푸시락 스위치에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쪽은 AD 컨트롤러 보드의 전원, 그리고 여기서 앰프로 이제 나오는 이어폰 단자가 앰프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5V 어댑터로 이렇게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스위치 독으로도 들어가고 AD 컨트롤러 보드로도 들어갑니다. 이 5V 앰프로 또 들어가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영상 연결은 이쪽에 잘 안 보이지만 자동으로 셀렉트 되는 셀렉터가 닌텐도 스위치에서 들어가고,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이 라즈베리파이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입력을 받고 출력은 저기 AD 보드로 출력이 되고, 지난번에 다 했던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즈베리파이4는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일단 제거를 하고, 제가 그동안 가장 많이 고문했던 기기가 바로 라즈베리파이4인데 초창기부터 아주 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보통 한 번 정도밖에 안 쓰이는데 이 라즈베리파이4는 여러 번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USB도 두 개가 나갔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만들었듯이 바깥에 있는 USB 케이블을 꽂으면 라즈베리파이4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자, 연결을 이제 해제해주고, 자, 너는 이제 다음번 제작을 기다리고 있어라. 자, 이 자리에 이 슈퍼콘솔 X가 들어갈 자리인데 자리는 딱 됩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 발생도 있기 때문에 이 기기가 생각보다 열이 많은 기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제거하고 기판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또 이것이 12V가 들어가는 기기입니다. 12V에 1A.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기기에 배터리를 안 쓰고 어댑터로 이렇게 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배터리가 사용되면 12V 승합 회로를 만들면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은데, 뭐 어댑터를 하기 때문에 12V 승합 회로가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력 부족으로 작동이 안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네, 필요 전류가 1A이기 때문에 뭐 승합회도 충분히 사용하고 중간에 꺼지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승합 회로만 하나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 상당히 많아서 이 내부에 배터리를 내장하면 밖에 나가서도 충분히 5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저 위쪽에다가도 배터리 붙여도 되고 끝도 없습니다. 뭐 10시간 이상 사용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무겁죠. 그리고 이 바탑 자체도 사실 들고 나가서 어디서 할 수 있는 바탑이 아닙니다. 너무 커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5V 어댑터로만 작동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아주 간단하게 한번 또 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여기 있던 나사 기둥들을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버리지 않고 이렇게 잘라두면 서포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것처럼 슈퍼콘솔 X 기판에 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USB를 하나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전원 케이블도 하나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죠. 이 파워, 이 전원잭에 원래 라즈베리파이4에 사용되었던 이 전원을 여기에다가 납땜을 해주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했던 거지만 5V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마이너스는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로 오고 플러스는 여기서 이 전원 스위치로 한번 갔다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12V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 전원 스위치를 경유해서 5V를 12V로 변환해주기 위한 이 승합보드의 인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아웃으로 나와서 이것이 슈퍼콘솔 X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전압을 5V에서 12V로 승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2V 전원을 슈퍼콘솔 X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위치 쪽은 손볼게 없기 때문에 이 기판을 이렇게 장착함으로써 거의 뭐 90%는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라즈베리 파이 4를 장착했을 때와 지금 기판만 바뀌고 똑같은 세팅인데, 아, 이 소리가 안 납니다. 앰프가 이 기기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이론상으로는 HDMI 케이블로 사운드 데이터가 AD 보드로 넘어가서 이 라인을 타고 와서 소리가 앰프로 전달되는 건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세팅에서 그대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 이거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작동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세팅으로. 그래서 제가 이 HDMI 단자를 다른 스피커가 있는 모니터에 연결해 봤는데 소리가 잘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드가 HDMI 라인을 통해서 사운드를 보낸 것이 여기서 처리가 안 된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앰프를 또 추가로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소리가 안 나면 뭐 의미가 없죠. 할 의미가. 그래서 추가로 앰프를 한번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앰프 작업까지 완료가 돼서 기능적으로는 다 작동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위쪽에 컨트롤러 작업을 하고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작업이 잘못돼서 임시로 케이블을 연장했었는데 이걸 자르고 자, 이제 원래 양쪽에서 사용하던 제로 딜레이 모드를 이제 이 USB는 여기 하나에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닌텐도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제로 딜레이 보드가 되겠고, 이제 이 USB 스위처 여기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 2번은 기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슈퍼콘솔 X, 닌텐도 스위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쪽이 기기입니다. 원래 4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1개밖에 사용을 못하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전원도 연결해 줘야 되고, 또 여기서 닌텐도 스위치로 하나 가고 여기서 슈퍼콘솔 X로 또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교체하는 이 버튼을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구멍을 하나 뚫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5V가 들어가는 곳에 네, 마이크로 5핀 단자를 여기에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네, 이 USB 스위처에 연결을 해주고, 자, 그리고 USB 케이블도 2개 연결하겠습니다. 이 케이블 하나는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로 들어가고, 네, 또 다른 케이블 하나는 슈퍼콘솔 X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잘라주었던 외부로 나가는 USB 케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진 USB 케이블은 이 스위치 도구에 연결해서, 외부에서 이 스위치 도구에 연결해서 스위치로 USB를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로 만든 볼륨만 이쪽에 구멍을 뚫어서 장착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테스트해 본 결과 USB 스위처에 5V를 공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공급하면 오히려 충돌이 생겨서 부팅이 안 되네요. 아, 참, 이번에 역시 듀얼로 뭔가를 만드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뚜닷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후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여기는 5V 전원 공급, 그리고 이것은 슈퍼콘솔 X의 전원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로 딜레이 보드에 5V 적색선을 끊었다 연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눌러 놓으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닌텐도 스위치에서 사용할 때 한 번 껐다 켜줘야지만 인식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 이렇게 만들 일까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다 앰프 하나로 되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아마도 AD 보드와 슈퍼콘솔 X와 뭔가 호환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볼륨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와 슈퍼콘솔 X 각각 USB 아웃풋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콘솔 X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뮬렉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 가격에 에뮬렉이 되는 기기라니 정말, 와, 슈퍼콘솔 X도 정말 대단합니다. 뭐 물론 제가 좀 싸게 샀긴 했지만, 네, 이렇게 컨트롤러도 인식이 됩니다. 네, 기본 이미지가 깔려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아토미스 웨이브도 실제로 제가 해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임들 다 잘 돌아갔습니다. 라즈베리파이4와 비교해보기 위해서 이 드림캐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슈퍼콘솔 X로 드림캐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정말 뭐 라즈베리파이4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의 프레임 저하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 가격에 제가 샀기 때문에, 그리고 슈퍼콘솔 X 프로의 경우에도 마이크로 SD 카드가 포함돼서 오기 때문에 뭐 라즈베리파이보다 가격 면에 있어서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팅을 안 해도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팅할 필요도 없이 쉽게 바탑으로 만들 수 있는 슈퍼콘솔 X를 한번 플레이 해봤습니다. 네, 이제 닌텐도 스위치로 한번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닌텐도 스위치도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컨트롤러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맨 처음에 설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러를 껐다 켜주면 네,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까지 할 수 있는 듀얼 바탑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로 현세대 게임들을 즐기고, 그리고 슈퍼콘솔 X로 모든 레트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기기가 이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작은 그렇게 어려운 제작이 아니었는데 오디오가 말썽을 부려서 조금 제작 시간이 생각보다 더 걸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자세하게 듀얼 바탑 만들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탑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듀얼 바탑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